예, 그래서 그녀가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럼 먹다가 뭐 이런 거 있죠? eat 먹다 뭐 have도 먹다고요. 그렇죠? eat으로 합시다. 그럼 그녀가 먹는 중이 아니다. 먹다 eat 먹는 중인 eating. 그녀가 먹는 중이다 였으면 she is eating인데 그녀가 먹는 중이 아니니까 she is not eating. 그래서 요렇게 she is not eating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she isn't eating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she is not eating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now 붙일 수 있겠네요. she is not eating now. 부정문이라고 했죠? 부정문. 그 다음에 제니와 켄은 음악을 듣는 중이니. 그래서 제니와 켄 안만 길어봤자 그들은 음악 듣는 중이니 데이랑 데이에 적용되는 규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re they listening to music? 그리고 데이 자리에 그들 제니와 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뭐라고 그러겠다. Ye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고 생략된 말 listening to music.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Yes, they are. Yes, they do라고 하면 안 돼요. Yes, they are 해야죠. 여기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은 똑같이 그리고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they listening to music?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남동생은 영어로 my little brother고 my little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랑 관련된 규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he was crying 하면 되겠네요. he was crying 뭐 then 또는 at that time he was crying at that time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그래서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남동생이 지금 울고 있는 중이면 my little brother is crying인데 at that time이 그때란 뜻이고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는 중이었으니까 is의 과거형 was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일단 they이고요. 그러면 they 지금 플레이하는 중이 아니면 they aren't playing 하면 되겠지만 과거에 play 하는 중이 아니니까 are의 과거형인 were의 줄임말 뭐 were not playing 해도 되고 또는 줄임말 weren't playing 이러면 되겠죠.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play 하는 중이 아니었다.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한 시간 전에 조깅하는 중이었었냐?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냐?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지금 조깅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you jogging now? 이랬겠죠. 근데 여기에 an hour ago가 있으니까 과거에 진행 중이었냐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라는 말하고 are는 어울리지 않죠. 현재니까 얘는 an hour ago는 한 과거고 그러면 과거형인 were you jogg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were you jogging an hour ago 과거 진행형 의문문이네요. 물어봤을 때뭐 조깅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I am 이러면 안 되겠죠. yes I was 뒤에 생략된 말 yes I was jogging on hour ago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조깅하는 중이 아니었으면 뭐라고 하겠다? No, I wasn't jogging on hour ago 이렇게 대답하겠죠.
Were you joking? Yes, I was. No, I wasn't.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는 뭐다?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을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know 였죠. know, 알다. 그 다음 믿다. believe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believe는 믿다란 뜻인데, 믿다라는 뜻은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가지고 있다, 뭐 have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 중일 수 없고, 믿고 있는 중일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습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 없고, 그 다음 마찬가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는 없습니다.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고,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 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 하나 예를 들면 I am knowing her. 나는 그녀를 알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I know her. 난 그녀를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미래 시제는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요. 자, 주로 조동사 will. 자, 조동사 선생님이 양념시라고 얘기했던 거죠.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will, 양념시 will을 쓰면 뭐 미래 시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 외에 be going to 또는 be planning to 뒤에 얘들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원래 모습 하다시 원형 다른 말로 이제 중학교 갈 테니까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 또는 be planning to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 얘들은 be planning to나 be go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서 좀 더 will하고 be going to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will은 그냥 단순히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테다 이런 얘기고요.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는 좀 더 계획되어 있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뭐뭐 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먼저 will에 대한 먼저 설명을 먼저 합니다. 양념시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또 의지 뭐 할 거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John은 중학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John 만약에 John이 지금 중학생이면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 John이 현재 고등학생이면 현재 고등학생이면 John is a high school student. 뭐 올해 이런 말 붙일 수 있겠네요. This year. John is a high school student this year. 이러면 John은 올해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John i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this year가 아니고 내년에란 말이 붙였죠. Next year. 그러면 next year는 내년이니까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는 둘이 안 어울려. 이거는 현재인데 이건 미래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고 will을 넣어야 되고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 여기다 will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양념시 뒤에는 동사의 원형 원래 형태가 와야 되니까 얘를 보고 be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모습이 be니까 will be 이렇게 바뀌죠. is가 현재 시제였을 때 John is였는데 John이 현재 고등학생이면 John is a high school student인데 내년에 될 거다라고 미래 시제 하려니까 will be가 되는 거죠. 요거 빼먹는 친구들 많은데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현재 시제를 생각해 보면 John is a high school student였으니까 여기다가 양념씨 will을 넣어주면 조동사 will을 넣어주면 is는 동사 원형 be로 바뀌어서 will be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I'll pass 내가 통과할 거다 이러고 있네요. I'll은 I will의 줄임말이란 말이에요. I'll pass 내가 통과할 거다. The exam 그 시험을 this time 이번에는 이번엔 그 시험 통과할 테다. 뭐뭐 할 테다. 의지죠 의지.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는 방법은 will not 또는 will not 줄임말 won't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 양념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will not rain tomorrow 하고 있네요.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it의 원래 뜻인 그것이 아닌 경우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 비가 내릴 거다 내일. 자 만약에 이 표현을 현재 시제로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해서 현재 시제로 뭐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었죠. 진짜 그러면 it rains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비 내린다라는 무슨 시제 표현이다? 현재 시제 표현이에요. 어 여기 s 왜 붙었어요? 자 rain이 동사로서 하다시로서 비 내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이거 3인칭 단수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까 it rain이 아니고 it rains 하면 비 내린다예요. 근데 여기서 내일 비 내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 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인데 일단 비 내릴 것이다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럼 비가 내릴 것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will이 들어가면 비 내릴 것이다고. 그러면 비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 했으니까 내일이라는 이런 뜻의 말과 함께 잘 어울리죠. 근데 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으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it will rain 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인데 여기 결국 최종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려니까 여기다 not까지 집어넣어서 it will not rain 해서 rain 동사의 원형입니다. 이 녀석이 둘 다. 예, 그 다음에 I will not tell a lie again. 뭐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있죠.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고 의지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I will not tell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I won't tell 해도 똑같습니다. 나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양념시 will을 넣었는데 거기 not까지 넣은 부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ll you help me 이런 거죠. will you help me will you 뒤에 동사의 원형을 넣어서 will you go 너 갈 거니 이러고 있죠. will you go to the party 너 파티에 갈 거니. 예, 그래서 갈 거면 yes I will go to the party겠죠. 뒤에 생겼던 말은 안 갈 거면 no I won't go to the party. 그 다음에 Cindy는 안만 길어봤자 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더즈 쓰고 이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쉬일지라도 뭐 여기다 S 쓰고 막 이런 짓 여기다 S 쓰고 이딴 짓 하면 안 돼요. 양념시 뒤에는 원래 형태대로 씁니다. Will Cindy move? Cindy는 이사 갈 거니 이 말이네요. To 부산, 부산으로. 그래서 쉬로 바꿔놨네요. Yes, she will move to 부산. 이사 갈 거면 yes she will move to Busan. 안 갈 거면 no she won't move to Busan.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will을 사용 양념시 will을 사용해서 미래 시제 표현하는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be going to를 쓰는 겁니다. be going to. be going to를 써서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그래서 be going to를 쓰면 will을 썼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be going to는 좀 더 뭐뭐 할 계획이다. be going to는 또는 be planning to는 뭐뭐 할 계획이 좀 더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때 쓴다. 비동사 있으니까 뭐 not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묻는 방법은 비동사 있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we are going to read. 우리가 읽을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The novel. 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together 함께 우리는 함께 그 소설을 novel을 읽을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read. 그다음에 he's going to play soccer. 그는 축구할 계획이다. 언제? After school.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not을 넣는 거. I'm not going to lose. 나는 지지 않을 계획이다. The game. 그 시합을. 시합에서 지지 않을 계획이야. I'm not going to lose. lose가 지다 라는 하다시죠. read. 읽다. play. play 하다. 그 다음에 sell. 팔다죠.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계속 하다시가 오고 있습니다. be going to lose. be going to read. going to play, going to read, going to lose, going to sell. He's not going to sell. 그는 팔지 않을 계획이다. His car, 그의 자동차를. 그 다음에 wear, 입다, join, 가입하다. 아주. Are you going to wear, 너는 입을 계획이니? That hat, 저 모자를. Yes, I'm going to wear that hat. No, I'm not going to wear that hat. 이러고 있죠. 착용할 계획이다, 착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 다음에 Are they going to join? 그들은 참가할 계획이니? The drama club. 드라마 클럽이면 뭐 연극하고 뭐 이런 클럽이겠죠. 오케이, 그 드라마 클럽에 가입할 계획이니? Yes, they are going to join. No, they aren't going to join.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책에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I'm going to the market. 두 번째 문장, I'm going to buy some fruit. 이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똑같이 썼는데 차이점은 여기에 하다시가 있는 것과 여기 하다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I'm going to buy는 나는 살 계획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가다에 ing 붙인 게 아니고 가는 중인도 아니란 말이야. 얘는 왜 얘가 가는 중인이 아니야? 선생님 going은 가는 중인 가는 것 될 수 있다며요. 물론 맞아 맞는데 지금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합쳐서 살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는 뒤에 하다시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이건 가는 중인이란 뜻이란 말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에? 그 시장에. 나 시장 가는 중이야. 나는 과일을 좀 살 계획이야. 이러고 얘기했는 거죠. 똑같이 생긴 거지만 이거는 가는 중인이고요. 얘는 가는 중인이 아니고요. 요렇게 합쳐서 하다시까지 합쳐서 살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미래 시제와 함께 사용하는 when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미래 시제와 함께 흔히 쓰이는 건 tomorrow, 내일, 미래죠? soon, 곧, 금세, 뭐 곧 뭐뭐 할 것이다 이러죠. 곧 뭐뭐 했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곧 뭐뭐 할 거야 이러죠. this week, 이번 주에. 뭐 물론 next week도 미래 시제라고 쓸 수 있습니다. this week는 이번 주에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쓸 거고요. next week 하면 다음 주에 뭐뭐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next year, 뭐 내년에 이런 것도 뭐 this year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1월 초죠.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도 미래 시제랑 함께 쓸 수 있겠죠. okay, 그래서 is it going to snow? 눈이 내릴 건가요? This week, 이번 주에 눈이 내릴 예정이니 이러고 있고요. She will finish, 그녀가 끝마칠 것이다.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곧 금세 숙제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비교했었습니다. 뭐랑 비교했었냐면요.
오케이. 그래서 자는 올해 고등학생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자, 이건 현재 시제니까 John is a high school student this year. 이런 건 현재 시제라고 했고, Joh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하면 이건 현재 시제 표현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하다시 앞에, 하다니까. 하다시 앞에 양념시 뭘 씁니까? 위를 쓰죠? 그러면 양념시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가 와야 되니까. is의 원래 형태, will be.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될 것이다. next year.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뭐, 올해는 중학생이다. 이렇게 바꿀까요? 중3인 모양이죠. 저는. 중학생이다. 중학생은 무슨 스쿨 스튜던트예요? 여러분들 곧될 건데 미들 스쿨 스튜던트. 올해는 중학생 중3인데 내년에는 고1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John is a middle school student this year.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next year. 내년엔 고등학생 될 거야. 올해 중3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통과할 거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I will pass. 무엇을 the exam을 언제 this time에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줄여서 쓸수 있는 거 배웠죠? I'll pass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 I'll pass the exam this yea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일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거 해볼까? 자, 겨울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그러면, 날씨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 쓰고, 만약에 비가 내린다라는 현재 시제 표현은 does가 들어가 있는 rains. 그 다음에 in the winter. 그러면 비가 지금은 내린다는 표현이에요. 비가 내린다.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does 들어있으니까, it doesn't rain in the winter 하면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건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근데 미래에 안할 거다 하려니까 it will not rain. will not 뒤에 하다시 올 do가 들어있는 원형. it will not rain 뭐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ll not을 뭐 얘는 줄여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줄여 쓰면 it will not rain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will not을 줄여 쓰는 건 뭐다라는 거 배웠죠? it won't rain tomorrow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묻는 말 한번 해볼까요? 묻는 말은 이렇게 물었겠죠. 내일 비 내릴 거야. 내일 비가 내릴 거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양념시 will 나오고, 그 다음에 주격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is 쓰고, will it rain? 하면 비 내릴 거니? 반드시 물음표 해줘야 되겠죠. 서술형 문제에서. will it rain tomorrow? 라고 물어봤더니, no, it won't rain tomorrow.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말안할 거다. 거짓말을. 그러면 I will not tell a lie가 거짓말. 그 다음에 다시는 again. I will not tell a lie again. 그러면 이 줄여 쓰는 거는 두 가지 방법. I'll not tell a li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not을 줄여서 I won't tell a lie.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다. I won't tell a lie again. 오케이 그 다음에 너갈 거니? 너는 갈 거다는 you will go인데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Will you go 하면 되겠죠? Will you go to the party? Will you go to the party? 너갈 거야?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만약에 갈 거면 yes I will 하고 뭐 go to the party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갈거면뭐라고하겠다 No, I want to. 똑같이 go to the party 가생략됐겠죠안갈거다 Will you go? Yes, I will. No, I won't. 그다음에이제계획되어있는거아이사할거니아직까지는아니네요그래서신디가이사할것이다만약에요거비교하기위해서자신디는부산으로이사하니라는표현은무슨시제다이거는이건현재시제죠하지만이사할것이니는무슨시제다미래시제현재시제랑미래시제비교해보겠습니다그래서얘는뭐이현재시제현재이사하니라고묻고싶다면신디안만길어봤자쉬니까신디는안만길어봤자쉬니까 Does Cindy move to 이렇게묻겠죠신디무브투부산이렇게물어봤는데만약에이사를한다면뭐라고대답할거고 Yes, she does. 이사하지않는다면 No, she doesn't. 이렇게하겠죠그리고 does 는뭐대신왔냐 Yes, she moves to 부산인거고 No, she doesn't 뒤에생략된말은 No, she doesn't move to 부산인거고그쵸근데이거는현재시제이건 Does Cindy Cindy 가안만길어봤자쉬니까 Does 가숨어있다가앞으로튀어나왔죠 Does Cindy move 근데미래시제일때는 Does 가숨어있는걸생각할필요가없어요그냥 Will Cindy 원래모습인 move to이렇게물어보면되겠죠 When Cindy moved to Busan 이사할거니이렇게물어봤을때이사할거면당연히뭐라고하겠다 Yes, she will move to Busan 이렇게대답하면되는거고만약에이사안할거면또뭐라고하겠다 No, she won't move to Busan 이렇게대답하면되겠다 Okay.그다음에이제지금부터는계획입니다계획우리가읽을계획이다그러면 We are going to read 그래서이건가는중이다하고아무관계가없단말이에요그이유는여기에 to 뒤에하다시가왔기때문에읽을계획이다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어떻게 together 이렇게표현하면되겠다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계획된미래 be going to그다음에그는축구할계획이다하니까축구할거다라고방그러니까축구할것이다이렇게좀얘기한게아니고좀더계획되어있는느낌으로보셨다면뭐물론요렇게할수도있단말입니다요렇게할수도있는데요거는그냥막연한느낌이고좀더계획되어있는느낌을하고싶으면얘대신에 be going to 를써서He is going to play soccer. 그다음에언제라는질문에대한대답뭐 after school 이런거붙여주면되겠죠 He is going to play soccer. 뭐이렇게줄여쓸수도있겠죠 He is going to play soccer. 그다음에뭐나는지지않을계획이다 not 을집어넣는거네요그러면 I am not going to 지다라는하다시 lose the game. I'm not going to lose the game.얘는요렇게줄였을수있겠죠 I'm not going to lose 지지않을계획이야 lose 하다시죠 play 하다시죠 read 하다시죠 be going to 뒤에다하다시가와있어요그다음에뭐그는팔지않을계획이다 He is not going to sell his car 이렇게표현한단말이죠뭐얘같은경우에는 He is not going to sell 이렇게할수도있고그다음에 He isn't going to sell 이렇게줄였을수도있겠다그다음에묻는말너는착용할계획이니너를너는모자착용할계획이니라고묻고싶다면 Are you going to 뒤에하다시 where 그다
다음에 저 모자, that hat. Are you going to wear? Are you going to wear that hat? 물었는데 뭐 착용할 계획이면 yes I am 해야 되겠죠. Yes I do 안 됩니다. Yes I will도 아니고요. Yes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am going to wear. 아이고. 나 그거 착용할 계획이다. 착용 안 할 계획이면 no I'm not to wear that hat. 뭐 that hat 귀찮아서 이수로 안 만개려봤자 했습니다. I'm not going to wear it.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조인할 계획이니 말이네요. 그렇죠. 그들은 조인할 계획이니 are they going to join 이었죠. The 드라마 클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음표 꼭 하시고요.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물어봤는데 그럴 계획이면 yes they 이거 데리고 와야죠. Yes, they are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귀찮다. Yes, they are. 안 할 계획이면 no, they aren'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눈이 내릴 예정이니 자 요거 바로 가기 힘들면 눈이 내릴 예정이다 부터 만드세요. 눈이 내릴 예정이다는 아무 뜻 없는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 it 쓰겠죠. 그럼 it is going to 눈이 내리다 하다시 snow 그 다음에 이번 주에 this week 하고 이거는 아직도 마침표죠. 물음표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썼는 거 It is going to snow this week는 이번 주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예요. 예정이다.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It is를 뭐로 고쳐주면 되겠다. Is it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Is it going to snow 눈이 내릴 예정이니 this week. Is it going to snow this week. 물어봤는데 뭐 눈이 내릴 거라면 Yes it is going to snow this week. 눈이 안 내릴 예정이면 no it isn't going to snow this week.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끝낼 것이다 숙제를 곧 이런 말 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할 테다 she will 끝내다 하다시 finish죠. she will finish her homework soo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줄여 쓰는 방법은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 쓰겠다? She'll finish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시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거라든지 필요한 내용들 꼭 필기하시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